지금 본인의 원인을 아니까 그 되게 좋은 거예요. 예. 이게 어르신하고 대화할 때랑 그 자녀분하고 대화할 때가 지금 헷갈리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어르신과 대화할 때 노하우가 있으신 거네요? 나름? 네. 어떤 그거 좀 알려 주실래요?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? 첫 번째는 예. 그냥 경청과 공감만. 그렇죠. 맞아요. 뭐 리액션 크고 어머나 네. 그러시군요. 뭐 이렇게. 급하고. 아, 맞아요. 맞아요. 예. 그것만 하고 와도 예. 만족도 거의 100%. 그것만. 특별히 좋은 것 같은 건 안 하고. 네네네네. 거기까지만. 예. 그 편한 거네요. 그 네. 그 전에 조언을 몇 번 해서 예. 들어오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지금은 아예 안 하고. 뭘 안 해요? 조언. 어르신들한테 조언을 예. 절대 하면 안 되지. 안 예. 그분들 안 바뀌어요. 절대. 예. 걱정되는 마음에 몇 년 동안. 예. 안 돼. 안 돼. 안 돼. 한 2-3년 응. 예. 무조건 맞다 그러고 네. 예 잘하셨네요. 정말 잘하시네요. 그럼 이제 자녀분과 대화할 때는 그게 안 먹히죠? 네. 예. 근데 그들은 목적이 좀 있잖아요. 이럴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. 쉬워요. 그냥 자녀분들이 대화한 거는 그 사람들의 목적이 있잖아요. 어르신들이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. 그냥 내 얘기 좀 들어줘. 사소연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게 다잖아요. 근데 자녀들은 뭔가 목적이 있고 궁금한 게 있죠. 그죠? 자기가 알고 싶은 게 있을 거야. 그거를 얘기해 주길 원하는데 모르잖아. 얘기를 안 하니까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쉬운 거는. 그렇지. 질문을 하면 되겠지. 그걸 끌어내는 게 이제 기술인 거죠. 질문으로 끌어내는 거.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. 쉬운 질문부터 어떻게 알고 오셨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또 주의를 하는 건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게 어르신들은 내비둬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자기 속을 얘기 안 하거든요. 그리고 나서 꿍 하고 비교하거나 나 딴소리 하잖아요. 앞에서는 A라 그러고 뒤에 가서 B라 그러고 그럴 경우에는 끌어내는 수밖에 없어요. 질문을 해서. 예, 질문해서. 그 단계예요. 끌어내서 그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미리 하는데 어려운 질문 말고 쉬운 질문. 자 찾아왔어요. 찾아왔어요. 자, 보통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? 부모님들이 예. 있을 때 잘하고 있는지 돈은 자녀가 내니까? 그렇죠. 우리 부모님 잘 다니고 있는지. 오케이. 그 왔어요. 자, 안녕하세요. 이제 상담 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, 네. 저희 어머님 어떻게 여기 잘 다니시고 계시죠? 어머님은 네. 엄청 편하게 다니세요. 아, 그래요. 그렇다고 좀. 예. 무슨 일 오셨어요? 잘 모르겠네. 그냥 한번 이렇게 왔는데 어머님 잘 다니고 계시는지 내가 잘 모르잖아요, 그 센터를. 예. 자, 무슨 일로 오셨어요? 그럼 제가 대답하기가 내가 목적이 있어도 어려워요. 네.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든가요? 또는 어머님이 뭐 불편한 건 없으시다고 하시든가요? 그래서 어머님이 불편한 거 있다고 하시든가요? 그러면 여기서 불편하다 그래요. 그러면 하나야 아니면 아, 잘 다니고 계셔요. 이렇게 하든가. 그렇죠? 상대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게 먼저 던져버리는 거지. 예, 네, 이왕이면 내 입에서. 불만 있고 왔어. 일단 불만 있어 왔는데도 앞에서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만들면 가라앉겠죠. 예. 초반에는 무조건 긍정적인 얘기 나올 수 있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예. 그런 다음에 이제 끌어내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예라는 대답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초반에 질문하셔야지 아니요, 싫어요가 나오게 하는 순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. 항상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질문을 하는 거. 또 크로징 때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크로징을 해서 사인을 했어. 사인했어. 바로 내보내지 말고 바로 자리 뜨지 말고 뭐 해야 돼요? 이 사람 입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게 하면 해약이나 나중에 환불이나 취소를 안 하겠지. 그럼 뭐 하면 돼? 쉬운 거. 계약하거나 사인했어. 결정을 내렸어. 이 센터에 와갖고 자녀가 결정을 내렸어. 그럼 잘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하셨나요? 하면 거기서 나쁜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? 없어. 무조건 아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. 맞아요. 제대로 보셨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하고 있고요. 다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면 긍정적이죠. 그리고 또 뭐 하면 돼? 이렇게 좋은 곳 그러면 혼자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? 소개해야죠. 소개. 자기 입에서 좋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많이 던져주는 거예요. 근데 반대인 경우는 있어요? 반대인 경우는 내가 이 사람을 뭘 설득을 해서 뭔가 이렇게 끌어내고 팔게 하려면 어떻게 돼? 그 사람 입에서 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설득을 할 때는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설득이 아니라 이 사람 잘하고 마무리해서 가는 거잖아요. 그럴 때는 또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? 아니요.
불만 있고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돼.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. 아, 그런 부분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.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또 그 사람 입에서 또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잖아. 그 사람 문제가 없는데,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해줄 게 없잖아.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? 그 사람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끌어내는 거야, 질문을.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해결해 줄 수 없는 걸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잖아. 항상 질문을 할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여러 번 한번 반복해 보시고 상담하는 걸 반드시 녹음하세요. 예, 녹음들 안 하시죠? 내가 혼자 들으려는 건 상관없어요. 그걸 어디다가 하면 이제 문제지만 살짝 녹음하세요. 내가 들어보는 거예요. 나중에 내가 어떻게 상담했는지. 그러면 또 짜증난다? 왜? 내 목소리가 듣기 싫어. 목소리 이상해. 오, 왜 이래 목소리가 왜 이래. 막 듣기 싫어. 막 낯설어. 어느 목소리가 진짜일까? 내가 듣는 내 목소리, 녹음된 내 목소리. 그게 내 목소리가 진짜예요. 왜 그러냐면 소리는 파동이에요. 파동. 진동이라고. 우리가 북치는 거 똑같은 거야. 우주에 나가면 우리 그런 거 있죠. 스타워즈 보면 막 레이저 총 쏘면 뿅뿅뿅 나가죠.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. 우주에서 광선총 쏘면 소리 안 나요? 공기가 없잖아. 진공에는 소리가 안 나요. 근데 너무 심심하잖아. 전쟁 영화를 봤는데 조용해. 그래서 뭐 부서지는 소리가 이펙트가 들어간 거야. 실제로는 소리가 안 납니다. 이 공기를 진동이거든요. 그러면 내가 듣는 소리는 내 뼈와 살이 울리는 소리와 같이 들려요. 그러니까 진동이 많은 거예요. 공명이 많은 소리가 좋은 소리예요. 우리가 이 공명통이잖아요. 이 악기가. 그 내가 듣는 소리보다 남이 듣는 소리보다 내가 듣는 소리가 공명이 잘 된 소리예요. 그럼 내가 듣는 소리를 좋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? 남이 듣는 소리를. 공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보이스 훈련이라 그래요. 책을 읽을 때 입을 크게 벌리는 것만으로도 공명이 잘 돼요. 제가 지금 입 크게 많이 벌리고 있거든요. 성악가들이 입을 크게 벌리죠. 공명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. 소리를 이렇게. 그런 식의 훈련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짜증나시더라도 녹음해서 들어야 돼요. 녹음해서 들어야 돼. 그래서 내가 어떻게 횡설수설하는지 좀 괴롭더라도 들어봐야 돼. 그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봐야 돼. 이게 반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. 무슨 제가 와가지고 뭐 신 내리듯이 자 이러면 상담 잘합니다. 뿅! 그 다음부터 막 돈을 벌어. 그거 얼마나 좋을까? 그럼 한 1,000만 원씩 받아야지 내가. 그런 건 없어요. 사기야 사기. 어디서 스피치 수업을 말이야 받았는데 막 스피치 수업 받자마자 내가 막 영업을 잘해.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. 내가 해야 돼. 방법만 알려줄 뿐이지. 그리고 컨설팅. 뭘 해야 컨설팅이 되잖아, 그죠? 네. 그래서 정리해 보면 질문을 하는데 내가 긍정적인 뭔가 이제 크레임이 때문에 온 거다 그러면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 또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 네. 뭔가 이 어머님을 내가 뭐 좀 더 많이 프로그램을 하거나 좀 많이 좀 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네. 부정적인 질문 그래서 부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야. 그걸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지. 네.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? 항상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마무리. 하게 되면 좋은 거예요. 오케이. 좀 도움이 되셨어요? 감사합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